네, 여러분은 지금 한정훈의 부동산 DJ를 함께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 우리 부디와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님들의 고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고민을 팍팍 타파해보는 시간입니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시간 시작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무료 상담이고요. 전화 통해서, 문자 통해서, 또 이메일 통해서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부터 저희 선물의 스케일이 달라졌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성 비스포크 청소기를 드린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담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그 후보에 이제 올라가시는 겁니다. 상담도 받으시고 선물 받아가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지요.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정훈 부디님 지금 옆에 나와 있는데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예.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전화 주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고민이 있으신가 봐요. 들려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번에 이제 조금 있으면 결혼하는데, 네, 아,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애비 신부 그 이름으로 해서 이제 그 주한 센트럴 파라곤이라고 재개발 아파트 31평에 당첨이 됐거든요. 겨부로 축하드려요. 청약에 또 되셨구나. 아유, 어쨌든 결혼하시니까 축하드립니다. 진짜. 네, 예. 자, 지금 인천의 일단 상황,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은 인천이 지금 공급 물량이 상당히 많은 거 아시죠? 예, 이게 2023년도까지 공급 물량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파트가 이제 지금 뭐 입주 언제 합니까? 입주는 25년 12월이에요. 25년 12월이면 거의 3년. 그렇죠. 예, 3년. 그러니까 공급 물량 과다가 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루원시티 이 가정역에서는 이 지금 웨스턴 아파트가 역세권은 아니에요. 그렇죠. 거리가 좀 있어요. 예, 근데 거기 말고 이제 7호선이 바로 500m 앞에 또 뚫리거든요. 봉서대로 이어서. 맞습니다. 이쪽에 7호선이, 여기가 7호선이 뚫리거든요. 7호선이 뚫리면은 역세권이 되겠죠? 예, 그렇죠. 예, 이 지하철이 하나 뚫린다는 게 어마어마한 호재예요, 사실은. 예, 서울이랑 강남이랑 바로 연결되니까요. 지금 이 아파트는 주변에 뭐 산도 있고 이 녹지들이 있으니까 살기는 되게 그 공기도 좋고 좋을 것 같은데, 현재는 지하철이 없는 게 지금 약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착공해서 이게 뭐 2027년도 개통 예정으로 돼 있어서 시간은 아직 필요하지만 어쨌든 상당한 호재거든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아파트는 가치가 훨씬 더 커질 것 같아요. 예, 지금 7호선이 뭐 가정역 이쪽 라인으로도 들어올 거고,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호재거든요, 이 아파트에. 그래서 저는 이 아파트는 무조건 어쨌든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아파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아파트고, 절대 이건 매도를 하면 안 되는 아파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주안동이죠. 주안동. 예, 주안동을 보면은요, 여기 주안 센트럴 파라곤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주안 센트럴 파라곤. 자, 여기 있는데, 센트럴 파라곤이 여기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위치가 지금 시민공원역하고 이게 역세권이라면 역세권이고 약간 떨어져 있다 그러면 약간 떨어져 있는 이제 약간 좀 그런 애매하게 애매한 거리예요. 근데 먼 거리는 아니죠. 머거리가 먼 거리는 아니고. 아니에요. 그리고 주안동 이쪽 라인이 지금 본래 그 재정비 촉진지구라 그래서 이쪽이 전부 다 본래 개발계획이 있다가 무산이 됐다가 지금 일부 진행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주안 센트럴 파라고는 이건 이미 이제 뭐그 들어올 아파트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아마 30평대가 5억 한 초반 정도 가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근데 요 밑에 지금 아이파크 있잖아요. 아, 아이파크가 아니라 이번에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 그러죠. 힐스테이트. 예, 힐스테이트가 여기 있는데 이 힐스테이트가 지금 이것도 앞으로 지금 입주하려면 몇년 있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지금 입장이거든요.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똑같은 입장인데 이쪽도 지금 그 매매가가
한 5억, 초중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제, 이게 아파트가 나중에 됐을 때, 과연 얼마 갈까는,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항상. 근데 이 아파트나 이 아파트나, 입지로 보면은, 오히려, 이 힐스테이트가 지하철하고는 조금 더멀수 있지만, 입지는 오히려 이게 더 낫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둘다 장단점이 있어요. 힐스테이트는 대규모고, 어쨌든 이, 브랜드가 있잖아요, 더. 그래서 사실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여져요. 예, 그러면은 가격 상승 여력이 앞으로 얼마나 있겠느냐. 이것은, 물론 나중에 입주할 때 되면은 가격은 분명히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 올라가는 폭이 크진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뭐, 어차피, 이게 이제 당첨이 돼서 이거 포기하면은 이제 7년 동안 또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년 정도 전매금지 3년인데 결국은 공급 물량이 많은 2023년도까지 공급 과다하고 그다음부터는 공급이 조금 이제 줄어들 텐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갈 거로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애매모호하긴 합니다. 이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포기를 하라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이걸 가지고 있으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일단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LH 웨스턴 블루힐은 그 미래 가치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이 아파트는 이게 이제 뭐 새 아파트고 뭐 그래서 가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쪽은 주안동은 본래 옛날에 낡은 동네였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재개발 재정비 촉진지구로 진행을 하다가 뭐 해제도 되고 해서 뭐 부분적으로 진행을 재개발 하지만 해제됐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크게 어떤 그 이슈 올라갈 수 있는 커다란 이슈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포기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예, 포기를 하시고,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오히려 받아서 나중에 또, 정말 뭐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그러면은 항상 이런 지역들부터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청라 쪽 라인하고는 조금 또 얘기가 틀려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방향을,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제가 부동산을 또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바꿔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궁금한 점 있으세요? 우리 구독자님? 없어요. 제가 주위 사람한테 다 물어보니까 거기 뭐 평수만 조금 커지고 신축이라든지 주안이 뭐 호재가 뭐가 있냐고 거기를 못하러 가냐고 여기 지금 충분히 쾌적하고 역세권이고 살기 평수만 조금 적을 따라 살기 좋은데 왜 가냐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예, 그게 저는, 저랑 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네요. 주위 분들이 네 그러셨는데 일단 우리 부디의 의견도 이러니까 충분히 좀 참고가 되셨으리라 생각 들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주변에 또 이제 많이 문의를 해 봤을 때 주변 분들께서 거기는 좀 그렇지 않나? 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또 걱정이 되셨는데 부디의 의견도 다르진 않았습니다. 큰 틀에서는 7호선의 역세권이 바로 될 지금 보유하고 계신 그 아파트가 오히려 미래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좀 보유를 하시고 지금 당첨된 그 아파트는 조금 미래가치가 매개체가 떨어지지 않나라는 의견으로 지금 주셨고요. 근데 이게 고민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요즘 청약도 당첨되기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렇죠. 당첨되기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이라는 행운이 있는데 이게 미래가치 면에서는 또 모르기 때문에 청약을 애초에 넣을 때좀 신중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청약을, 그 통장을 쓰는 건 상당히 신중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거를 한번 써버리면은 또 어느 세월에 또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곳들.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변화가 생기는 곳들, 이런 곳들을 네. 위주로 우리가 선택의 폭을 좀 넓혀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갈등하고 계신 그 부동산에 대한 선택도 신중하게, 현명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행복한 결혼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네, 다음 분의 또 고민도 해결을 해 드려야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조금 선물의 규모가 스케일이 커졌습니다. 비스포크 청소기를 드리고 있는데 추첨 통해서 드리고 있는데 자동으로 이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후보가 되시는 거라서 상담 신청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